지금 윤주현 선수가 상대 전적은 최근에 앞서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네. 미국의 서브로 이어갑니다. 전문적 허연도 탑스피드. 백핸드나 아주 안정적인 그런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과연 윤주현 선수가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려운 볼이었어. 나 연주샷. 처음에는 약간 좀 갈 길 좀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많이. 마음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나갔어요. 이렇다 하더라도 내년 시즌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도 수원입니다. 네, 수원 화원고등학교. 네. 네. 연주현. 뭐 지인들이고 하기 때문에. 네. 네. 아, 지 징크스를 좀 깨고 싶을 거예요. 윤주현에 대한. 윤주현 선제. 네. 그럼요. 이게요. 장기 레이스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천민혁 바나나. 오늘 컨디션 서로의 상태를 체크를 이미 다 했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 야. 굉장히 통하는데 윤주현 선수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엔 나니까요. 그렇죠. 천민혁 선수 서비스 좋지 않습니까? 예. 넘기지 못합니다. 필요가 없어요. 과감하게 한 포인트는 해줘야 돼요. 10대 8위도 과감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네. 보셨네. 대단한 열정입니다. 네. 아~ 역시 쉽게 끝나지 않는 두 선수의 승부. 아~ 천민혁 게임 포인트. 윤주현. 네, 심적 네.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 넷. 자, 렛입니다. 천민혁은 동점을 허용했고요. 야, 남겨주 감독도 느끼고 있어요. 첫 번째 매치 첫 번째 게임이 전체를 좌우할 수 있어요. 아, 천민혁. 자, 그래서 두 번째 게임이 더 기대가 됩니다. 천민혁이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받아칩니다. 아, 해놓고 그 다음에 떨어진다라는 게 윤주현 선수가 조금 오늘 좀 문제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원홀입니다. 야, 윤주현. 아, 나. 야, 좋아요. 이번에도 봅니다. 나갔어요. 4대 3. 이번엔 좀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4. 렛. 자, 서브 득점. 오, 참 뺏겼죠. 예. 네. 4대 6 다시 쫓아가야 되는 윤주현. 천민혁의 공격 좋기 때문에 네. 아, 윤주현. 어떤 팬들이라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천민혁 결과예요. 예. 자, 천민혁 8대 5 앞서 있어요. 자, 네트 한번 맞았고요. 천민혁 반격 나갑니다. 저는 지금 점수 주시고 있고요. 이 서브 두 개가 중요합니다. 아~ 여기서 득점을 내야 되고 무조건 내야 되죠. 천민혁은 조금 더 모험적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본인 서브가 오니까. 아, 걸렘미 싶을 텐데요. 야, 천민 백핸드로 승 싶은데요. 한번 네. 볼까요? 그렇죠. 짧게 가죠. 아, 그러나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